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튀김 템포라스 TEMPORA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튀김은 바로 템포라스였다고 합니다. 템포라스의 뜻은 사계의 제일, 추나 추동의 각 계절 초에 행하는 수, 금, 토 3일간의 단식일 이었다고 합니다. 생선 튀김은 육식을 금하는 단식 기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전해진 뒤로 품질이 떨어지는 식용유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좋지 못한 맛으로 음식으로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템포라스는 그 후 템푸라 또는 덴푸라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생선전과 똑같이 생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튀김의 조상격인데요. 식재료가 풍부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기름에 굽듯이 튀긴 생선전만 해도 굉장히 환영받는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튀김에 쓰이는 식용유는 기준이고 뭐고 없던 때라 등불을 밝히는 조명용이나 식용에 맞지 않은 기름들이라도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연도 상당해 영업하는 장소가 물가 쪽 인적이 드문 변두리로 잡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튀김집의 위치는 일부러 수소문하지 않아도 피어오르는 매연으로 쉽게 찾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튀길 때 꼬챙이에 끼운 채 기름에 넣고 튀겼고 손으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용유의 품질이 좋아진 결과 연기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도 식재료를 기름에 튀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도 튀김집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싼 식용유 보급에도 기인하겠지만 그 시기는 에도 말기를 지나 메이지 시대가 되며 튀김 요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먹기엔 아직 비싼 음식으로 쇼와 시대까지 설날 등에 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까지 지속됩니다. 튀김이 일본에 들어온 초기에는 포장마차를 이용해 팔다가도 단속에 쫓겨 외진 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성을 비롯 귀족들이 몰려 사는 곳은 불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이 넓게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불 사용의 제약이 심하지 않은 서민들의 지역이나 하천 물가 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04년에서 1818년 기록을 보면 튀김을 파는 고급 포장마차가 생겼고 1825년에는 튀김 포장마차가 소바 포장마차와 한 곳에 몰려 장사를 하는 일이 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손님 중 누군가 튀김을 가져다 소바와 같이 먹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방법이 맛을 더 좋게 만들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소문나자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소바와 튀김으로 이루어진 포장마차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튀김 덮밥의 시초집을 소개하면 하시젠으로 1831년 포장마차를 창업한 것이 시작이었던 모양입니다. 튀김 덮밥은 당시 가게 식구들의 식사 마카나이였다고 합니다. 손님께 팔다 남은 튀김을 직원들의 식사로 먹었던 것이죠. 바쁜 주방이라 따로따로 먹는 상황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밥 위에 얹어 먹는 것이 덮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손님께 우연히 팔게 되며 그 유명한 튀김 덮밥 텐동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시제는 튀김과 소바 메뉴가 있었으며 1865년 신바시 건물로 이사했으며 2002년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